시대는 재난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만 우리가 재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 곳곳에 마치 지뢰밭이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재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안전지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책들이, 수천, 수만, 수억 권들의 책들이 기록되었고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소설책 한권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에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느님께서는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논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아니면 무조건 예수 믿으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는 수많은 각자가 숨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 신들 가운데에서 어떤 신도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한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1,5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75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70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약 500년 전에, 그들은 각자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한 가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대 문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정부에 있는 국립 박물관에 이 고대 문서는 소장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지방도 지역도 다릅니다. 이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성적은 약 30여 명이, 구약 성적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100년 시간을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재난의 시대에 어느 것도 믿을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이 안전지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가 아닙니다. 유일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조회는 형식적으로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나 의심을 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재난의 시대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도밖에 스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66권 책을 모으셨습니다 약 1600년 동안 3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을 이 책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34장 1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은 가르칠 수도 없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음 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음 과 같은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원하실 것이요. 예수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 성령의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었노라 반드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깁니다. 이 재난을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문서입니다.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리고 750년 전 그리고 700년 전 500년 전이 사건들을 제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한 가지를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분이 안 계신다면 1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참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1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리뽀서 2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친히 오시기 때문에 15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50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이 사람 저 사람 30여 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까요?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각 시대에 몇백 년 단위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십니까? 모든 그들은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기록된 창세기, 지룩기, 레위기, 민수기, 신 명기, 다섯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성경으로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고대 문서입니다.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문서는 수천 년의 흐른 동안에 이 파피누스는 삭아버렸습니다. 만지면 바스라져버립니다. 진공 상태에서 고존되어 있습니다. 유리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다섯 번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는 예수님부터 1500년 전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기록한 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화과를 먹게 했던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구절은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하는 짓을 하실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실로가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로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세가 예고벌의 왕자를 쓰면서 애굽의 모든 검은 부하를 다 포기하고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때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시도가애국의 모든 재물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약된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700년이 흘러갑니다 약 700년이 지난 BC 745년에서 BC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 4절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이리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본체되시는 예수를토께서 오실 것을 예수 믿땅이 오시기 전약 750년 전에 이미 성경은 또 고대 문서는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이 오시기 전약 750년 전에 이 사회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게 했습니다. 이 정사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온 우주 마무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김여자 모사, 김여자 가장 뛰어나신 분, 신비스러운 신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모든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전 약 750년 전. 정확테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기록된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를 말씀드리면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된 이 고대 문서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하느님이 이를 명하셨고 하느님 영이 이것을 모시었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증렬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암을 입었도다 이 말씀 십자가 사건이 이미 7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75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시 흘러내려갑니다 BC 700년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수많은 땅 가운데에서 지역이 있는데 이 광활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에 태어나실 것을 이미 지정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각 시대별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육신에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말암마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역사는 흘러내려갑니다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서가래서가 있습니다 서가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문서입니다 서가래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트를 가리켜 그분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무엇을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낙이 새끼 타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가르뉴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의 팔 것을 하나님은 이미 500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서가라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삼십에 팔리셨도다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서가라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은삼십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단은이 은삼십을 자신이 써질 못하고 성전 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제사장 장로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핏값이라 하고 토기장에 밭트 샀습니다 그런데 스가래서 11장 13절에는 예수님 은삼십 판 돈을 토기장에 밭트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간략하게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 속에 1500년 전, 750년 전, 그리고 700년 전, 500년 전의 사건들을 예언하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의지할 것은 오직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보배 중에 보배 온 우주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이 누구입니까?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가장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바로 로마스 9장 24절에 우리가 그러시라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 깨집니다 나는 날마다 부서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되시는 예수 그릇를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릇도가 계십니다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리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재앙과 온갖 재난이 온갖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도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깨지고 싶고 나는 부서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사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가 무엇입니까? 보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조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강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건실하게 든든하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어쩌면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의이천난의 시대에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이런 위기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박국의 노래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나를 치려는 소리,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소리 내게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얼마나 이 들려오는 소리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립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일술이 떨립니다. 그리고 무리가 나를 치러 올라오는 이환란 날을 나를 기다림으로 내게 썩이는 것이 내뼈에 섬에 들어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움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박국 3장 5절을 보았더니 염병이라 했습니다. 연병에 불덩이 같이 온다 했습니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이 불덩이 같은 게뭘 말합니까? 열이 펄펄펄펄 끓어오릅니다 연병에 불덩이 같이 오는데, 이 연병은 봄철에 오는 티프스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하박국 3장 5절에 연병이 불덩이 같다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박국이 말하는 하박국 3장 5절의 연병의 불덩이 같이 오늘 이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안과 공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무리들이 나를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삼에 들어오는. 이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없는 이때에 하박국 선자의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에서 18절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하박국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 손들은 재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방에 들려오는 소리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소리, 두렵게 하는 소리, 나를 죽이는 것 달려오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불안해서 때론 창자가 흔들릴 만큼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입술이 떨려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요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요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발로 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그리고 나를 사슴같이 뛰게 하시는 오늘 이 고백을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노래소리가 우리 민족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하박국의 노래소리가 들려오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히브리스 1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의 슬픔을 가지지 마십시오. 늘내 마음속에 은혜로 굳게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디모대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의 신, 우리의 소망의 신 예수 그리트를 바라보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전지에 서시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했으로 축원합니다.